정부가 대러시아 수출 통제 공조를 위해 통제 대상 품목을 확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 개정안은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을 기존 798개에서 건설 중장비와 배터리 등을 추가해 1,159개로 확대합니다. 고시 시행 후 해당 품목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 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의 무허가 수출 및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철저히 조사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